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서일페에서 판매한 레진 작품들 라인업 소개에 이어서 오늘은 일러스트 굿즈 라인업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참가하는 서일페라서 굿즈 종류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해봤어요. 굿즈 수량이 많아서 전부 포장하는 걸 보여드리기에는 영상 길이가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샘플로 굿즈별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열두달이라는 일러스트레이션 북이 있습니다. 이책 제목은 열두달이라는 이름의 책이고요. 이 책은 몇년 전에 만든 일러스트레이션 북인데 월별로 다른 탄생화를 주제로 그린 12개의 탄생화 일러스트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책의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12가지의 씨앗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씨앗들은 뒤에 나올 12가지 탄생화들의 씨앗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기 다른 씨앗들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모습이 사람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느껴서 그리게 된 일러스트들을 모아둔 책이에요.
일러스트 굿즈 라인업은 이렇게고요. 이제 서유페 초대권 이벤트 참여 방법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서유페는 입장권을 구매한 뒤에 입장할 수 있는 유료 전시 행사고요. 입장권 구매 대신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권을 추첨을 통해서 요일별로 각 두 분씩 드릴 거예요. 이번 2022년 서울 일러스트 페어 기간은 7월 7일 목요일부터 7월 1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댓글로 초대권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남겨주시고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에 댓글 남기신 닉네임과 7월 7일 목요일, 7월 8일 금요일, 7월 9일 토요일, 7월 10일 일요일 중에 전시 관람을 원하시는 요일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당첨됐을 때 초대권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번 서유페 초대장은 종이 티켓이 아닌 모바일 초대장이라서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초대장 등록 방법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꼭 초대장을 등록하시고 오셔야 해요. 정리하자면 댓글 남기신 닉네임, 관람 원하시는 요일, 이메일 주소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작성해 주셔야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7월 2일 토요일 밤 자정까지 받을게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7월 3일 일요일 오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페어장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서유페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규모가 큰 전시 행사니까요. 다리 편한 신발을 신고 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